남자분들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탈모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외래에서 보면 뭐 여자분들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런 M자 부분 헤어라인 교정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선천적으로 또 모발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뭐 출산 후나 그 이후에 뭐 한 40대 이렇게 되셔갖고 이런 머리 이 속 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발이 가늘어지고 양이 줄어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도 패턴만 다른 거지 탈모, 즉 여자분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탈모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. 그래서 여자분들이 M자로 들어가는 일은 그거는 탈모로 인해서 모발이 없는 게 아니고 선천적인 현상입니다. 여자분들이 주로 탈모가 일어난다면 이런 정수리 쪽에 부위가 모발이 약해지고 그 부위의 밀도가 감소돼서 뭐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머리를 안 감아도 이 머리 두피 속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저희가 역시 동일한 거는 뒷머리 자체는 탈모가 안 된단 말이죠. 남자분처럼. 그래서 뒤쪽에서 모발을 저희가 채취를 해서 그 탈모된 부위에 이식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역시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모발을 그냥 이식하는 게 아니고 모발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하는 거는 그 의사나 그 병원의 시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같은 모발의 양을 뭐 3,000모, 4,000모를 심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모발을 배치하고 어떤 방향으로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부분을 탈모가 여성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발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위를 전체를 한꺼번에 심을 수는 없단 말이죠. 왜냐하면 한 번에 뒤쪽에서 모발을 절개식이나 비절개식으로 모발을 채취해서 뭐 4,000모 이상, 뭐 5,000모 이상 이렇게 나오기가 때때로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뒷머리 밀도도 약간 약한 경우가 그런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.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탈모된 부위 전체를 이식할 수 없다면 그 가르마를 주로 타는 부위 있죠.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발을 잘 배치를 해서 일단은 그 이식 부위가 잘 가려져야 돼요. 환자분들이 그 만족도를 갖다가 평가할 때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는데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물론 모발의 그런 그 양이나 이런 게 변화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 환자 수술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분이 헤어스타일이 가르마가 어떤 식으로 계속 평상시에 하느냐를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주로 가운데로 가르마를 탑니다. 아니면 우측을 주로 가르마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좌측에서 가르마를 시작하면 그 가르마가 메인 타겟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부위를 모발을 집중적으로 잘 이식을 해드린다면 그 부위가 가려짐으로써 딱 봤을 때 머리카락이 휑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시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성형 탈모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 고민이시다면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하셔갖고 같은 증상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고 또 나한테도 그런 좋은 변화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또 기존 모발은 또 그 적절한 약물이나 이런 걸로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보기 좋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